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 마음 알기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녀가 철이 들었다는 얘기고 또 성숙한 자녀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바로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그 어떤 지식도 알려주지 않고 또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감히 말하지 못했던, 또 구약의 율법도 가르치지 않았던 바로 이 사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다.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인데,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고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축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또 택함받은 자녀들의 마음을 서로 하나되게 하시는 일, 성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택한 자녀들이 마음이 하나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다, 구약은 이렇게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라, 그런 얘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고 내 마음속에 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아주 무서운 또 얘기가 나와요.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라기에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 신약시대가 열리잖아요. 신약 성경으로 이제 마태복음 신약시대가 되어지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구약시대가 맞춰지고 신약시대가 오기까지의 그 기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성경은 이 400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을 이제 준비하며 기다렸어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이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 대략 한 400여 년으로 이제 보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약 한 400여 년의 이 시대를, 그래서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신구약 중간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다. 하나님께서는 이 400여 년의 기간을 바로 예언하신 이 메시아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런 의미로 이 신구약 중간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며 사람들은 그동안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목마른 사슴처럼 기다렸습니다.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벌떼처럼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에 예언한 그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니다.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그분을 예비하는 사명만 감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약시대가 열렸는데 그래서 신약시대를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를 표하는, 표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역사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를 나눕니다.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BC, 예수님 기원 전이라고 하는 이 BC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 여러분 지금 누구도 세계 역사를 쓸 때는 BC, 기원 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바로 이렇게 BC로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세계를, 시대를, 역사를 AD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거는 로마의 표기법입니다. 바로 무슨 뜻이냐면 아노 도미니, 이 로마 라틴어인데 이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약자, 그래서 AD 이렇게 써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해다,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여시고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저 산에 좀 절에 가 있는 부처님들, 저 부처님을 믿는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인류 역사를 살아가면 예수님이 시대를 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역사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또 고백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뭐 레저 생활하고 예수님 즐기시고 맛집 돌아다니시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죄인 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다. 이 설교 시간에 구약 얘기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구약 시대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얘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는 두려워 나가지도 못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꼭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장이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제사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어 아도나이 아도나이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마귀는, 사탄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빕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오직 목적이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일, 이게 마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수만 가지가 되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착각일 수도 있고, 별하별 일들을 다 가지고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모르고 사는 것, 이것도 다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매일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마귀 사탄이 유혹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관계를 깨트리고 그 깨트린 자리에 상처가 나게 만들고 그 자꾸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 이거 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 첫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의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신앙생활의 훈련, 교육, 다짐을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집중력,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에 집중력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금식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회에서나 어디 공동체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또 나의 영향력이 많아져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더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채로 사회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높아지고 영향력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과 자기 주장만 펼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업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다 마찬가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지 몰라요. 그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간혹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기억과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수여하는 데 방해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요. 가면서 봐, 하나님은 나를 낳지도 않았는데 왜 아버지야?
나하고 피 한 방울도 섞지 않아 섞이지 않았는데 왜 아버지야?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혼동해요. 막 근데 왜 호칭이 같잖아요. 아버지라고 호칭이 같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는 일에 방해를 받아요. 그 상처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해서 항상 이단들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원래 이 시작은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지요. 그 사람 죽었습니다. 자기는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죽었고 그 부인이 이제 교주가 됐는데 죽고 나서 이런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어머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세력들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상처가 치료되고 극복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알고 힘이 들어도 내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돼보시고 어머니가 돼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완전합니까? 얼마나 허점들이 많습니까? 내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아버지도 그 부모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알게 모르게 그런 상처를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도 상처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힘이 들어도 아버지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정 상담할 때마다 꼭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남편 되는 연습을 하고 교육을 받아봤냐? 언제 우리가 아내 되는 연습을 하고 교육을 받아봤냐? 그런 훈련 교육 받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니까 결혼하다 결혼하고 애기 낳다 보니까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된 거지. 그럼 본 건 뭐냐? 가정에서 내 어머니 아버지를 본 것밖에 없어요. 그럼 내 아버지 어머니가 좀 잘 하시는 분 좋은 롤 모델이었다면 그것이 학습이 됐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도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허점투성인 거예요. 허점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 당신은 완벽하지 못하냐? 왜 당신은 이런 것이냐? 학습이 안 된 거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배워본 데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용서가 가능한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자식의 마음으로 형제의 마음으로 친구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에게 받은 아내도 상처받은 아내도 남편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만 용서가 가능해요. 아내의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부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이 모든 용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즐겁다 그랬어요. 행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활짝 웃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보시고 찡그리져 보신 적이 없어요. 짜증을 내보신 적이 없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도 아이들 셋을
키우고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어떨 땐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내 자녀 앞에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출 때 있어요. 막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춤추신 하나님이야. 기뻐하신 하나님. 천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 뭐로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자녀의 관계를 절대 끊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구약성경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엔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예전 아버님들은 뭐 때문에 그런지 체면 때문에 그랬는지 평생을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님도 이제 구순이신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자랄 때 어릴 때 나한테 아들아 사랑한다, 장남아 사랑한다 그런 얘기 해보신 적이 있나? 한 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하셨을 텐데 왜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 아버지들 세대들만 해도 그렇게 말하는 일이 어색하고 쑥스럽고 표현하지 못하신 거죠.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체면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 마음의 중심은 정말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표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다르셔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녀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속삭이시고 말해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이 삶의 전환점의 순간이 되고 자유로움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그 삶에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고백 받아보셨나요? 받아보셨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받아보셨으니까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받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울렁거리고 달라지잖아요.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생각과 마음밭이 달라지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만왕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속삭이지는 그 음성 듣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소유하고 전하라고 구약의 마지막 예언에 대해서 또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다시 당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읽어주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이 뭐냐, 어렸을 때 받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회복되고 잘못되고 부정적인 아버지 이미지 버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철없던 생각들 장성하고 나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극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때 일을 버리지 못하고 성장하면서 받았던 상처들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저 마음에 담고 살고 있는 거지. 다 인생을 그만큼 살아간 노인이 되어서도 과거 어렸을 때 그 상처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작 본인은 그런 자신이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죠.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내가 이렇게 내 성향이 이렇게 형성됐고 이럴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그게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거라는 걸 본인이 모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나도 상처를 받았지만 그런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 가장 가까운 데서는 자기 가족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죄가 대물림이 되고 상처가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은사를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려줬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흉이나 보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일삼고 그들의 지식의 은사가 넘쳤고 귀신 쫓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지만 무엇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철부지 어린아이들 같은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광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랑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나는 일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내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유익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는 이만큼도 생각하지 못하는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된 거죠. 그들은 신령한 능력을 행했지만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은 무력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존경받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가정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는 실망을 주는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 도무지 존경이 가지 않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기도 잘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아주 훈련받고 그렇게 충성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정작 자기 가정에 자손들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자기의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 장성한 믿음을 가진 후에 아낌없이 버려야 될 아버지의 사랑, 이 어린아이 같을 때 가졌던 것들 이걸 버려야 돼.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런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자라난 가정과 부모는 우리의 인격 형성, 우리의 정서 발달, 태도 그리고 행동 양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주체들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몸은 우리 부모 곁을 떠나지만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평생 부모의 그 영향력이 계속 나한테 묻어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물론 당연한 기도고 나에게 받은 영향력 중에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자녀들의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기도해드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 또 심리학자 사티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존감 높은 건강한 자녀를 만든다 그랬어요. 본대로 자녀들이 살아가는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의 교사입니다. 롤모델이 되는 겁니다. 나쁜 것도 담습니다. 좋은 것만 담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뭐 깜짝깜짝 놀래요. 어쩌면 저놈이 저렇게 말하지?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 혼을 내지요. 나무라기도 하죠. 꾸짖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참 가슴을 치는 겁니다. 나를 닮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제 말씀 정리하고 네 가지 이제 지침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한 몇 가지 지침, 이제 네 가지 말씀드릴 첫 번째, 자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과거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거든요. 그러므로 지나간 시간인 과거, 그 과거를 괴로워한다고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과거를 아파한다고 그게 극복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라도 용서하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참 어렵고 갈등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못을 벗기고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멋진 온갖 조롱과 수모를 주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아간 사람, 그 상처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사순절 동안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한 두 번째 지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라. 오늘 내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부모의 책임만이 아니고 어떤 환경, 누구의 요인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잘못 반응한 내 책임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예를 들어서 군대 간 청년들이 무슨 부대에서 폭행을 당했다, 구타를 당했다, 그래서 막 자살을 하고 탈영을 하고,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럼 그 전에 그보다 더 심하게 매를 맞고 각기압을 쓰고 조롱을 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을 한 가해자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선생님들한테 정말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그때 선생님들 왜 그렇게 때렸는지 몰라요. 남학교 선생님들은 무서웠어요. 저는 한 시간 동안 교실을 빙빙 돌면서 맞아본 적도 있어요. 선생님이 착각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고소감이야. 그 선생님 목 잘렸어야 돼. 자기가 착각을 해놓고 나를 한 시간 동안을 패는 거야. 한 시간 동안을 나중에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맞고도 학교 저는 그만 꿋꿋하게 다녔어요. 함 결석하지 않았어요. 그 선생님은 또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 인사했어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제 본교를 찾아갔더니 그 선생님이, 제가 이제 오래전인데 아직도 교직에 계시더라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옛날에 학교 들었던 전현성입니다. 보시더니 미안한지 머리를 목사님이 되셨구나. 그런 것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는 나에게도, 그렇게 한 분에게도 책임 있지만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나의 모습 받아들여.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그래서 주님 앞에 부족한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늘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상처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실패와 상처도 오히려 내 인생의 커다란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실패는 성공의 스승이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기 나름이야. 긍정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상처난 자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약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고 반응하느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런 훈련,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네 번째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돼요. 자꾸 한 사람을 미워. 근데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원수와 같이 미움의 대상이 있는 사람, 그것도 싹 지워버려야 돼. 생각날 때마다 저주하고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야. 나의 이 긍정의 에너지, 믿음의 에너지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인 거거든요. 이런 걸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심어놓기 때문에 그걸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어지고 떨쳐버리기를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왜 그걸 자꾸 두고두고 씻고 또 씻고, 껌보다도 더 질기었던 사람은 아주 수십 년 전에 것도 끄집어내서 또 씻고 또 씻고, 그 뭐냐,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나를 욕하는지도 몰라. 욕을 많이 먹으니까 더 오래 살아요. 나만 괴롭히는. 자,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마음 알기,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이웃도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아버지의 마음 알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씻어지고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 우리의 그런 아픔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너희가 나음을 얻었노라, 그 채찍의 마음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노라,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의 계명 꼭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주님 십자가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눈을 한번 다 감아보십시다.